아이들과 즐겨 먹었던 어묵국이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. 애들 키우면서 예. 반찬을 잘 모르니까 국도 잘 못 끓이고 이 오뎅국을 많이 끓여서 애들하고 같이 먹었죠. 이제 성장이 되고 보니까 저도 한번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가. 산뜻한 말. 저녁이라도 먹어야 된 게 예, 간단하게 그냥 국기에서 이러고 먹읍시다. 오, 이거 어묵이네요? 예. 오, 이거 웬 어묵이에요? 아, 제일 쉬운 게 또 추억의 예. 또 어묵이고 아, 겨울에는 예. 이게 최고죠, 이거 예. 뜨끈뜨끈해지잖아요, 예. 속이 간단하죠 물부터 일단 예예 예. 어, 저는 갑자기 이게 어묵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이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딱 추운 날 딱 이게 파는 데 있으면 이거 딱 예. 먹으면은 진짜 맛있잖아요. 그 옛날 추억 있네. 예. 약재 조금 넣고 육수를 내서 아, 약재를 넣어주고 예. 요 만개나무 좀 넣어주실래요? 오, 토복령? 네, 토복령이라고도 만개나무로도 이걸 넣고 네. 오, 네. 이제 그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서 좀 해놓은 거예요. 내가 이제 조리 때우고 또 자기나무 대추고 감초는 꼭 넣어요. 하긴 뭐 공부를 계속 하시니까 약초 이게 착하면서 터득한 거죠 뭐. 네. 팔 정도 돼야 이 육수를 내야 하니까 아, 육수를 좀 내야지. 예. 근데 저는 이제 칼질 잘 못 두지만은 애들 키울 때 그냥 간단하게 제일 쉽게 이건 뭐 많이 해서 드셨나요? 애들이 셋인데 전부 다 남자. 아들만 셋? 아들만 셋. 오늘 뭐야 초등학교 때부터 네. 내가 이제 애들을 혼자 키우게 됐죠. 애들 키우면서 예. 반찬을 잘 모르니까 국도 잘 못 끓이고 이 오뎅국을 많이 끓여서 애들하고 같이 먹었죠. 야, 그럼 혼자서 그럼 삼형제를 다 키우신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그 키우는 동안은 밖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. 저녁을. 이러면 같이 드시려고. 근데 한번 이제 밖에서 술 먹고 밥을 먹고 왔어요. 이게 애들이 해주는 게 소홀해지더라고 애들한테. 내 배가 부르니까.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리 좋은 음식 있어도 밥을 안 먹고 집에 와서 꼭 애들이랑 같이 해서 먹었죠. 아, 그러면은 그 부인분과는 이렇게 헤어지신 거예요? 아, 근자 어떠한 뭐 어려움도 좀 있었겠죠. 네. 미안한 점도 많아. 왜?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애들 키울 동안 됐으면은 웃고 마음이 힘들 때는 나 혼자 조용히. 아들 셋을 엄마 없이 홀로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죠.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를 붙잡아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. 자, 목욕탕에 갈 때 어. 가면 이제 나오디션 자서 등을 이렇게 밀고 네. 돌아서 밀고 네. 그래 이제 그런 모습들 옆에 있는 분들이 보고 웃었다. 같이 애들을 막 걸어가면 참 기분이 너무 좋아. 그래도 뭐 키울 때는 힘드셨겠지만 든든함도 있으셨을 것 같고 든든하지. 네. 지금도 애들하고도 이제 농담 무슨 그 아빠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? 그러면 안 돼. 우리 결혼할 때 아빠 혼자 당당히 앉으세요. 애들도 이 아빠를 너무나 그냥 좋아하고. 아유, 예. 어릴 때는 못 느꼈겠지만 이렇게 커가면서 네. 아빠에 대한 고마움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. 둘째 아들이 네. 이제 성장이 되고 보니까 저도 한번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안 가. 산뜻한 말. 아빠, 우리 어렸을 때 되게 키웠대. 지금도 그냥 됐으면 애들한테 어떤 모습을 안 보려고. 이제 자제분들이 아는 거죠, 이제. 아이씨. 그 키운 거를.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마음이 와닿더라. 이제 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애들 이제 잘 되기. 그것만 바랄 뿐이지 뭐.
이 아들들도 내가 이렇게 이런 데 혼자 와 있고 산에 다니고 애들도 지금은 아빠 산에 다니시 몸도 건강하고 좋으니까 호응을 해주니까 네. 너무 좋아 응원해 주니까 지난날 완벽하다 할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는 것 그러니 그날들을 너무 안쓰러워하지 않기를 아이들과 즐겨 먹었던 어묵국이 따뜻한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버님 와이프가 왔고 어우 감사합니다 나도 조금 먹고 예. 네. 어 근데 여기 뭐 콩인가요 이거? 마씨 아 마예요? 네. 마씨? 예. 네. 포근포근히 마씨 먹으면 포근포근해 먹으면 우와 먹을만해 그거 어 되게 감자 같네요 감자 식감이 딱 감자네 어 약간 푸짐이 있어요 파에다가 네. 싸서 먹어요? 네. 이거 특별한 맛이죠 이게 아, 이렇게 얹어갖고 김에다 싸먹는 게 아니라 네. 김식으로 파에다가 네. 매울 거면 안 매워요 이거 오 어, 파에다가도 밥을 싸먹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먹으면 네.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자연을 믿고 한번 먹어봐요. 예,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어때요?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별미로 이렇게 입안이 매울 네. 때 네, 오뎅을 하나 먹어야죠. 네, 요거를 네. 촥촥 집어가지고. 이거지. 아, 뜨거. 네 맛이지. 아. 아. 진짜 맛있습니다. 네, 별다른 양념 안 들어가고. 네. 이런 건 이제 가끔 한 번씩. 네. 별미로. 아, 이 엄꼬치 이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되잖아요. 이게. 국물 맛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? 아, 국물 맛 봐야죠. 약물이 들어간 그치? 거잖아요. 네. 승규 씨 입맛에 맞으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어묵은 또 이제 국물이죠, 국물. 야. 아. 겨울에 추울 때. 확실히 일반적인 그 어묵탕 맛은 아니고 약간 약초물 그 맛이 나요. 이게 색깔이 그렇게 나오더니. 아 좋다 몸이 그냥 살살 녹네요 잠깐만 내가 얼마 했더라? 한 다섯 개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그냥 마음껏 잡사이 아 오늘은 오늘은 이게 형님이 쏘시는 거 같다 마음껏 잡사 마음껏 잡사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죠 네 산골의 밤이 이렇게 깊어갑니다